놓고 함께 생각해 볼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세대가 오든 간에 여러분 이제 지상명령이 성취될 가시권에 들어왔다면 어쩌면 우리 세대가 바로 그 지상명령 성취할 세대일 수 있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 결과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전도 육성 파송을 성령의 능력을 해서 행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제자와 전도를 하도록 돕는 이 사역을 우리는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저희가 사역을 했었던 2,500개의 캠퍼스에서 2만 명 정도 있었는데 2020년이 되자 6만 명이 되는 놀라운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3천 개의 우리 현주를 300개의 도시에서 GCM을 통해서 정말 아주 놀라운 교회들이 개척되는 것을 봤습니다. 또 디지털 전략을 통해서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알습니다. 예수 영화를 통해서 1990년에 20억에게 복음을 전했고 30밀리언, 3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관계를 맺게 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인하여 저는 가슴이 벅찹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머물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님을 구원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서 바로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돕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언어와 백성과 족속을 초월해 한 방에 모여있는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 방에 함께 계십니다. 두려움과 소외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한 여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들은 그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는 교회 개척자들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의 교회 개척자들의 복음을 들은 에티오피아 사람 부족들도 그 방에 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방에는 학생 지도자들이 캠퍼스에서 전한 그 때문에 그곳에 와 있는 태국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에콰도르의 축구팀 선수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방에 인도의 가족도 와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하여 여러분, 거기에는 모든 족속 백성 방언에서 모두 다 모여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는 신분이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일을 다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CCC로서 우리는 지상 명령 성취를 전국 육성 파송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도와 그들이 전도와 제자를 하도록 하는 단체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이 시간들 속에 우리는 다섯 가지 헌신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처음이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크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겸손하게 사랑하며 농약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전하러 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러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첫 번째 헌신입니다. 두 번째 헌신은 우리 자신을 바로 우리의 장점에 집중하며 살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CCC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전략들과 도구들과 사람들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장점에 초점을 맞춰서 지상명령 성취에 헌신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장점 중 하나는 전 세계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전략뿐 아니라 다른 전략들도 받아들여가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나라에 여러 전략으로 축복해 주셔서 기회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존의 여러 방법과 도구들을 혁신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방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헌신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미션을 갭을 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사회자 자매가 언급한 대로 예, 12개국 아직도 75%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도적인 혁신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로 뚫고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 이 12개국, 복음이 가장 전해지지 않은 12개국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대시록의 그 환영하는 방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모든 사람에게 가라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영원한 메시지를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고 이 미션을 갭을 메꿀 프론티어들입니다. 네 번째 헌신은 예, 국가별 강력한 사역들을 저희는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지속 가능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구를 지리적으로 나누었을 때 전략적으로 나누었는데 예, 우리는 그래서 국가적 지도자들을 더 강하게 세우려는 전략을 해나갈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국가별 사역이 우리 CCC의 미래 사역을 세우는 벽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들 사역들이 있어서 네. 국가별로 자신들의 사역을 해나감으로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은 바로 우리의 그런 국가적 사명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우리 조직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유연하고 우리가 좀 더 수용성이 높은 단체로 만들어 갈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사역하는 데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좀 더 기획 사이클이 유연해지길 바라고 그래서 국제사역과 역사역과 국가사역이 네,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유연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국가적 사역 리더들을 어떻게 잘 섬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지난 세기 동안 지상명령 성취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그걸 신뢰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10년 전에 저희 CCC하는 교회 개척 사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년 후인 지금 놀라운 전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더 섬기길 원하고 더 창의적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될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다섯 가지 헌신을 우리가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미션을 갭에 파이오니어가 되고 지속 가능한 지도자들과 재정을 세우고 예, 그리고 효과적인 조직이 운영되도록 하는 이 다섯 가지 헌신을 가지고 산다면 모든 마을, 모든 커뮤니티, 모든 도시, 모든 족속, 모든 마을에 다 모여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저는 정말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저는 질문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세우고 사람들을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우리의 최고의 시간과 에너지를 전도 육성 파송하는 일에 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열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혼을 보낼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좌를 채우고 그 방 안에 사람들이 있게 하여 그 방이 가득 차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방에 들어갈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 또 이웃들 지도자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이 사람들이 옮겨가기를 바랍니다. 토해에서 화목으로 여러분 그 압도당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잠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폭발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우리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그 축하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늘의 보좌에서 정말 너무도 아름답게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도 아름답게 모여 찬양하는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바로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를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피조물은 영원히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에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지상명령 성취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팀이 된 것은 저로서는 너무도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팀이 된 것은 저로서는 너무도 큰 영광입니다.